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2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세 대란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걸로 둘러싸고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24번씩이나 이리저리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는 23번 정도의 대책이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번째, 그리고 나서 또 25번째 대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러고도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하고서도 부동산 대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숨어서, 그렇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다 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선미 의원 민주당, 그다음에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인데 이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와글와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MBC 방송에 라디오에 나와서 전세난의 원흉은 저금리와 1 내지 2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은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 문제이냐? 우선, 자, 저금리? 저금리는 문재인 정부만 지금 저금리 된거 아닙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꼭 문재인 정부 때만 저금리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느냐?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 막 20번씩 그렇게 내지 않았습니다. MB 정부 때 부동산 오히려 전체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자,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이 특별한 저금리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남 탓을 합니다. 아니, 윤소원 차관이라는 사람도 과거 정부에서 공무원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뻔히 알면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을 뭘로 보길래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는 그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또 어떻게 3만 달러로 넘어가는 성장통입니까? 그러면 3만 달러를 달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3만 달러가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달성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처음 최초로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됩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통은 왜 문재인 정부에만 들어서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설명을 해야지 꼭남 탓, 뭐 1인, 뭐 저금리 탓,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과거 정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 와서 부동산 값이 이렇게 뛰었고, 그 다음에 그건 뭐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 발표해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전세난이 있느냐? 이건 결국 정책 잘못 아니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는 이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11월 19일에 정부가 발표한 거는 2022년까지 전세형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뭐 공급하겠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호텔 같은 걸 개조해서 원룸형 전세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이 호텔 전세, 이렇게 이제 그 신문 같은 데 나오는데, 이게 이 대책의 단은 아닙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오히려 공공형 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왜 호텔 전세 부분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느냐, 언론으로부터. 그거는 이 호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황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선, 이 호텔 전세라는 건 주로 비즈니스 호텔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주변 대도시 같은데,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한국에 몰려오면서, 호텔이 부족하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중저가형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중국의 한안령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광객이 줄으니까 이 호텔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호텔들을 개조해서 이제 원룸형 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 진정되고
중국인 관광객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나 단견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뭐 집에서 밥 안 해 먹으니까, 젊은이들 중에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는 밥 안 해 먹으니까 그냥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형태의 주거, 원룸형 이런 걸로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자 지금 현재 전세난, 그 다음에 뭐 주택난 뭐 이런 것들, 내 집 마련의 욕구, 이런 핵심 계층이 누구냐면 30대와 40대 가정, 그러니까 결혼한 가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영끌이라고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 대책은 20대 정도의 뭐 1, 2인 가구 정도를 대책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바로 지금 30, 40대 내 집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책을 위주로 내놨다 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거기에 또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제요,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뭐 이런 그 역할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대문구 엘림하우스, 또 강동구 서도휴빌, 이게 이제 LH 그 주택공사가 마련한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주택공사가 사가지고 공공임대로 내놓은 것인데, 저는 이런 그 형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평양입니까? 평양에 보면 살림집을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왜 될 수 있으면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는 다 때려잡으면서, 아니 정부가 무슨 빌라 같은 거 사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잘 막혀 있을 때, 그걸 그냥 그 간략하게 뭐 뚫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무슨 정부가 집까지 사가지고 공공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처방이냐, 여기에서부터 저는 그 부정적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 LH의 매입 임대주택 그 현장을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해놓고서요. 물론 이게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긴 합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지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자 이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바로 그러면 진선미 의원이라는 사람은 어느 아파트에 사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올해 3월에 그 왜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강동구 명일동에 레미안 솔베뉴 이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이게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한 25평형 정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대략 반전세 정도. 그러면 이제 월세를 한 70 내지 80만 원 정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1억 5천만 원 전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반전세나 뭐 일부 전세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이 같은 평행에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9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 여기가 바로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현장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봤더니 작년 6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상 35층, 13개동, 1900가구 규모의 아주 대단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호가로 17억 원대, 이 84제곱미터가 17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에 본인은 살면서 방 3개 있다는 거, 방 3개는 뭐 자기네 사는 아파트도 방 3개 있겠죠. 그런 걸 들어서 아 이거 내가 사는 아파트가 손색이 없다?
염장 지르는 것이죠.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 호텔 전세라는 거 옹호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1인이나 2인 가구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호텔 형식의 건물에 살지 못한다는 법이 없다. 물론 법 없죠. 그런 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인숙에서 1년, 2년 사시는 분들도 있다. 뭐 있죠, 있기야. 그러나 그런 사람처럼 고통을 참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자기는 성북구 성북동에 68평짜리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인숙에 1, 2년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걸 사고자 또는 거기에 전세라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자기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러면서 여인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이 그 지옥 같은 지금 부동산 대책, 그 뭐 연일 내놓아도 연일 실패하는 이 부동산 대책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행복한 줄 알아,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에 다름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거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집 없는 서름도 서러운데 여기에 염장 지르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사람들의 위선을 어찌할까요, 과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성북구 성북동 그 68평짜리 단독주택 2층짜리에 살면서 야, 여인숙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닥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이런 친여 또는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지감수성이라고 흔히 우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옹호하는 거 좋은데, 옹호하는 거 좋습니다. 뭐 옹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면 타당한 논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데도 살지 못하거나 또는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건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 너희는 어디 사나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아파트에 살건 단독주택에 살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 자기들은 그런 데 살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그 인지감수성 제로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 무슨 단장을 하고 뭐 영향력 있는 친여 무슨 언론인이다 뭐 이런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불편 내지는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옹호할 때 옹호하더라도, 두둔할 때 두둔하더라도 적어도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들, 그 다음에 30, 40대, 지금 뭐 사실 한 50대 되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 40대들이 문제인데, 영끌해서 집 산다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폄하하는 이런 식의 그 조롱 쪽, 이거는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위선은 좀 없어야 되겠다. 정직해져라. 자기가 아파트에 살면, 자기가 아파트에 살면서 남들한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소리 정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그런 인지감수성,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제가 그렇다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파트에 살고자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의 편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저는 오히려 단독주택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직장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는 뭐 방송 출연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단독주택, 그런 그 서울에서 멀지 않은 단독주택에 살려고 하니까 그건 또 너무 비싸더군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뭐 무슨 환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다만 평가를 공정하게 하면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지, 왜 남들한테 열심히 지금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그 환상을 버리라고 자기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아픔을 배가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 일이야말로 위선적인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